그러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. 아까 우리가 다섯 가지 장점 적었었잖아요. 에너지, 넉살, 다양한 경험, 신뢰감 있는 목소리, 친근함이었습니다. 그 중에서 에너제틱한 표현력 쪽으로, 넉살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넉살을 낼 수 있는 것들, 다양한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로 따로 잡아본 거란 말이죠. 그럼 이 중에서 뭘 고를까? 여기에서는 다양한 경험이 들어가는 겁니다. 나는 어떠한 경험을 했지?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지를 보는 거예요. 분명히 아까 장점을 얘기할 때 다년간의 자취활동을 통한 다양한 집안일 경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물론 이 엑서사이즈에서 예, 보기가 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. 운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해봤는데 아 나는 운동하고는 좀 에너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.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자 레포트 뺍니다. 그러면 식품생활주방이 나오는 거죠. 그럼 식품생활주방 중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생각해보는 겁니다. 다양한 경험을 했잖아요. 다양한 경험을 했으니까 아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네. 그럼 이것들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카테고리일까? 자취생활을 많이 했어요. 자취생활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요리를 많이 했을 수도 있죠. 요리를 많이 하고 내가 직접 뭐 칼질도 하고 요리도 하는 다양한 주방의 경험이 있다면 식품과 주방을 고를 수도 있을 거고요. 아니야, 나는 자취생활을 오래 했지만 밥은 맨날 사 먹고 인스턴트 식품 먹었기 때문에 식품과 주방 쪽은 좀 약한 것 같아. 나는 오히려 뭐 청소를 한다든지 집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경험이 더 많아. 그러면 생활로 가는 거죠. 그러면 생활. 식품, 생활, 주방 중에. 그런데 아까 우리가 들어갔던 에너제틱함과 넉살 부분에서의 이 표현력 부분에서 나는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장점은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먹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. 식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하나가 나오겠죠. 하나가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상품을 고르는 겁니다. 뭘로 해볼까요? 식품, 생활, 주방? 생활로 가볼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골라서 생활을 뽑아봤습니다. 생활을 뽑아봤다. 그러면은 이제 생활의 카테고리에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. 청소기도 있을 수 있고요. 뭐 리빙박스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화장지, 쓰레기통, 빨래 건조대. 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.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많이 사용해보고 좀 더 많이 알고 나의 생활과 좀 더 나의 에피소드가 많은 상품을 골라보는 거죠.